자, 평서문의 간접화법 설명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서문의 화법 전환해놓고 막, 뭐, 시작부터 막 1, 2, 3막 이렇게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먼저 분위기 파악부터 해야 되니까, 평서문의 화법 전환은, 뭐, 그런 거. 됐습니까? 그는 말했다. 나는 배고파. 그러면 그는 말했다. 누가 어떻다라는 것을 그럴 수가 없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뭐 He said I'm hungry 였는데 그쵸? He said 관로를 했네. 관로 왜 했지? That 이겠죠 뭐. 그 다음엔 He was hungry. 됐습니까? 오케이. I가 he가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에 am이 왜 was가 되고 있냐? 시제가 과거 얘하고 얘하고 뭐 일치시키고 있다? 시제를 일치시키고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화법 전환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를 보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직접 화법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바꾸는 걸 보고 간접 화법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직접 화법을 간접 화법으로 바꾸라는 것도 나올 수 있고요. 거꾸로 간접 화법을 직접 화법으로 바꿔 표현해 보라라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근데 우리말하고 영어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어떤 게 있냐면요, 어떤 차이점이 좀 생기느냐면요, 이런 차이점들이 나타날 거예요.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나에게 그가 나에게 말했다, 나 배고파, 그가 나에게 말했다, 그가 배고프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He said to me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바뀔 때, 이렇게 화법이 바뀔 때 이걸 보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말했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 A에게 B를 말했다는 거죠? 그럼 A에게 B를 말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He 그렇죠. He told me that he was hungry. 이렇게 좀 바꿔야 되는 이런 문법들이 좀 있어요.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보면 만약에 여기에다가 I'm hungry now였다 치자. 그렇죠? 그러면 뭐 여기 써볼까요? 나는 지금 배고파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이란 말이 어떻게 바뀌어서 들어가야 될까? 그렇죠. 그때로 바뀌겠죠. 그러면 now가 뭐로 바뀌겠어요? then으로 바뀌겠죠. 요런 것들이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화법 전환에서. 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평소문의 화법 전환에서 뭔 얘기를 하냐? say는 say, that으로 바꿔. 이거 아까 보여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said, say to는 tell로 바꿀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이건 마치 뭐 외워야 될 규칙처럼 이렇게 써놨는데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여기에 예를 들면서 이렇게 했었어요. He said to me 였던 건 he told me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A에게 B를 말했다라는 표현을 할수 있는 말하다는 tell이니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쭉 원래 가장 초기 버전 이게 지금 이제 say는 say로 그러니까 시제가 과거니까 said는 said 그대로 쓰고 뭐 said that 이렇게 쓰고 있죠 지금. 요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에게라는 말을 넣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 됐습니까? 그게 He said to me, say to는 tell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쉼표와 상따옴표는 당연히 없어지고 겉 만드는 that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겉 만드는 that은 주로 목적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절의 시제는 전달 동사의 시제와 일치시키고 아까 전에 I am hungry가 was로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칭이나
지시대명사의 부사구도 뭐 여기에 인칭 그러니까 아까 전에 I가 he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가 he 되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w가 then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now가 then으로 바뀌었던 거 지금이 그때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 이렇게 알맞게 바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로 들고 있는 건 she said I can repair the bike today. 그녀가 말했다. 내가 고칠 수 있는데 그 자전거 나그 자전거 오늘 고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she said that she could repair the bike. 그 다음에 today가 이게 오늘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그녀가 말했는데 그녀가 그 자전거를 언제 고칠 수 있다고? 그날 고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today가 뭐가 되고 있다? that day가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문법에서 배우는 것 중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치자. She said to me, I was hungry.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나에게 말했는데 내가 배고팠었다고 말했죠. 나 아까 전에 배고팠었어 이렇게 얘기했어.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화법 전환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 과거인데 과거에 그 당시에 말할 때 나는 배고팠었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얘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안 그려지네? 여기다 그려야 되겠네. 있으면 여기에 그가 말했다가 있어, 말했다. 말했다가 여기 있습니다, 과거에. 근데 여기에 쌍따옴표 안에 있는 게 배고팠었다고 말하는 건 이때 배고팠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슬슬 정체가 드러나는데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냐? He told me that he.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대과거시. 그가 배고팠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화법에 여러 가지 문법들이 많이 동원됩니다. 됐습니까? 여러 가지 문법들이 동원되기 때문에 화법을 배운다는 건 그동안 배웠던 문법들이, 그동안 배웠던 문법뿐만 아니라 어휘적인 것들이 총동원된다라는 얘기예요. 때문에 화법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법을 정리할 때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밑에서 여기서 설명하는 건 뭐냐? 자, 만약에 I like this라고 쌍따옴판에 그랬어. 그렇죠? 그러면 나 이거 마음에 들어!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근데 그게 간접화법으로 바뀔 때 뭐가 되냐? 저것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기 또 예를 들어 보여드려야 될까요? He said to me. 만약에 여기에 나 이게 마음에 드는데 뭐 옷보러 옷 고르러 가갖고 I like this 이랬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냐? He liked that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는 저게 마음에 든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치 뭐 수학 공식처럼 뭐 this는 that 지금 이제 직접 이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직접 화법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게 직접 쌍따옴표 안에 요런 게 들어있을 때 요렇게 바뀐다고 됐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처음 하는 거니까 외워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해석을 따져보면 그는 나한테 말했다 나 이게 마음에 들어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가 저게 마음에 든다라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뭐 these 같은 경우에 이것들이니까 뭐 나는 이것들이 마음에 드는데 그는 말했다 저것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렇게 these는 those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here가 들어있는 쌍따옴표 한번 상상해보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He said to me, I am waiting here. 난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가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바뀌겠죠. 왼쪽에 있는 게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직접 화법 속에 있는 게 간접 화법으로 바뀌면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는 말했다.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투데이는 아까 봤죠. 됐습니까? 나 오늘 시험이 있어? 그는 말했다. 나 오늘 시험 있어. 그는 말했다. 그가 그날 시험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란 말은 그날이란 말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난 내일 시험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진짜 쌍따옴표 안 해. 난 내일 시험 있어. 그러면 우리말로 그 다음 날 시험이 있다고 말했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이란 쌍따옴표 안에 들어있던 내일은 그 다음 날이란 뜻의 the next day나 the following day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날 시험이 있다고 말했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날이 the next day, the following da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어거우가 어거우는 비포가 될 수밖에 없는데 뭐둘다 전에란 뜻입니다. 됐습니까? 뭐 어거우 같은 경우에 하면 더뭐 어거우가 들어있는 거. He said to me, 뭐, I met her 2 days ago. 이렇게 자, 그가 나한테 말했다. 나는 그녀를 이틀 전에 만났었어.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 자, 과거가 여기는 말하던 순간에도 더 과거인 거죠. 그럼 얘가 쌍따옴표를 벗어나게 되면 he가 had met her. 얘는 그 전에 her죠. 그 다음에 two days ago는 뭐로 바뀐다는 얘기다? two days before.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이틀 전에. 그러니까 before의 뜻이 어떤 시점으로부터 더 전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했던 시점으로부터 이틀 전에란 뜻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비포하고 어고의 차이점을 참 찾기가 좀 어렵긴 합니다. 근데 어고는 지금으로부터 얼마 얼마 전에란 뜻이고요. 비포는 어떤 다른 뭐 동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알겠습니까? 동사 같은 게 있으면 이 동사의 시점으로부터 더 이전에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고는 비포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아까 만나봤죠. 됐습니까? 나 지금 배고파라는 말이 난 그가 그때 배고팠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 오늘 밤 데이트 있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그는 말했다. 그날 밤에로 바뀌겠죠. 그럼 오늘 밤은 그날 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되니까 영어로는 that day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투마로랑 비교하면 되겠죠. 투마로가 난 내일 시험 있어. 그는 말했다. 그 다음 날 시험이 있어. 이렇게 됐으니까 yesterday가 아마 투마로가 the next day가 됐었죠. 그럼 yesterday 같은 경우엔 the day before가 됩니다. 그 전날 the day before 또는 the previous day라고도 합니다. the previous day. previous가 이전의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the previous day. 됐습니까? 얘들은 외워야 할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로도 쌍따옴표 안에 있던 것을 쌍따옴표를 벗게 된다든지 거꾸로 쌍따옴표 밖에 있는 것들을 쌍따옴표 안에 넣어봄으로써 아,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들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A에 쭉 보면 A에 1번 뭐 별로 형광펜 칠할 건안 보이고요. A에 2번은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Inspired가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spired뿐만 아니라 여기에 시제가 요렇게 생겼다는 점. Have been inspired. 어쨌든 inspired 앞에 been 같은 게 있는 거 보니까 이 inspired는 inspire의 몇 번째 녀석이겠어요? 세 번째 녀석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분석하면 되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사인데 나는 멉니다. 나는 멉니다라고 얘기하는 동사 부분이에요. 이 정도면 힌트가 되었나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라고 말합니다. 땡땡땡땡 땡땡땡이라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의 3번 보면요. 뭐 this way의 뜻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뭐 A의 4번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어. 뭐 우리가 분석할 건 없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B에 보면 뭐쭉 보고 이제 A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하고 B가 서로 반대되는 건데요. A는 전부 다 직접화법이었던 걸 간접화법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쌍따옴표가 있는 완성된 문장을 쌍따옴표 없는 미완성된 문장으로 바꾸란 얘기고요. B는 또 거꾸로 쌍따옴표가 없는 간접화법을 그 당시에 말했던 분위기 그대로 어떤 식으로 그 사람 직접 말했을까를 직접화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뭐 for a long time 특별히 어려운 건 조사 어렵다기보다는 뭐 물론 뭐 어렵 아직 어렵죠 여러분들 화법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어쨌든 뭐 조사할 건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로즈는 그에게 그녀가 그때 바쁘다고 말했고요. 노아는 그가 그 전날 하필이면 그 전날 아프다고 말했네요. 자 근데 얘들은 지금 1, 2가 공통점이 있는데요. 둘다 무슨 화법으로 따지면 무슨 화법이야? 간접화법이죠. 얘들 당연히 모두 생각해보라. 그렇죠. 직접화법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직접화법 버전도 생각해보시라. 됐습니까? 그래서 평서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문의 간접화법입니다. 의문문의 간접화법. 자, 의문화법에, 뭐, 의문문의 간접화법, 뭐, 해보면 뭐, 여기 일단 그냥 놔두고, 뭐, 나에게, 아, 이거 할까? 이거 일단 없애고 하자. 자, 이 속에다가 물음표 있는 거 하나 집어넣어 봅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거. 그는 말했다. 됐습니까? 너뭐 좋아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바꿔보면 일단 to me가 없어지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집어넣으면 됩니까? What 그렇죠. 간단한 거죠. What do you like?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여기 한번 쪼물딱거려 볼까? 그렇죠. 그거죠. 하는지가 아니고 했는지죠. 그리고 한 군데 더 고쳐야 되는데요. 뭘 고쳐야, 얘도 좀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가 물어본 거죠. 그렇죠? 그는 물어봤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뭐 거의 쓸게 없으니까 날려버리고요. 누가 더? He asked. 그건 뭘까? 요거 오면 되죠. 대충 눈치챘네요. What I liked. 됐습니까? 그래서 너뭐 좋아해는 내가 무엇을 좋아했었는지잖아. 그쵸? 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는 분명히 얘가 어디 속에 숨어 있다가 이 속에 들어 있다가 뭐 붙이기 싶어서 물음표 붙이기 싶어서 밖으로 뛰쳐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의문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직접 의문문. 이. 자, 여기에 있던 녀석이 어쨌든 뭐 들어갔죠? 이 속으로. 그쵸?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간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문의 화법 전환에는 기본적으로 간접 의문문이라는 문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나에게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뭐 넣어볼까? 그는 뭐 남자 너무 많으니까 좀 복잡하겠다. 그냥 여기 올 거니?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맞춰주면 그는 나에게 물어봤죠. 말했다가 물어봤다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를 쪼불딱쪼불딱 만져줄 차례인데. 그렇죠. 그녀가, 오, 거기에로 잘 고치네. 그녀가 거기에
이거 보니까 뭐 생각납니까? 됐습니까? 올 것이었는지, 그녀가 거기에 올 것이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죠. 그럼 여기 일단 he said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가 여기에 올까? 라고 직접 물으면 will she come here? Will she come here? 이렇게 물어봤겠죠. 됐습니까? 자, 요런 의문을 보고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올 거면 yes she will, 안 올 거면 no she won't. Yes no question이라죠. 네. 그렇죠? Yes no question은 왜 yes no question이냐면 이 앞에 뭐가 없어서, 의문사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없죠. 그러면 자, 그러면 ask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한번 보면요. Ask A B 됩니까? 네. A에게 B를 물어보다 할 때 쓸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는 said to는 뭐 tell 이런 걸로 바꿨는데 얘는 ask를 그대로 쓰고 he asked me. 됐습니까? 그 다음 뭘까? if죠. 그 다음에 she 그렇죠. 얘랑 만나죠. 네. 그렇죠. 그럼 뭐가 튀어나오겠어 여기에? would come here. 괄호 했네. 됐습니까? 그녀가 여기에 올 것인지 아닌지. 선생님, if 뒤에 will이 있어. 뭐 will은 아니지만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만약 라면 아니야. 됐습니까? 만약 라면이 아니란 얘기는 얘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인지 아닌지 물어봤다. 됐습니까? 이게 의문문의 직접 합법에서 간접 합법 바꿀 때,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도 간접 의문문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여러분도 이번에 시험 범위에 있는 게 간접 의문문이기 또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주저히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 보자. 또 수학 공식처럼 막 써놨을 것 같은데. 1도 1리네, 1리. 자, 그래서 say나 say to를 ask로 바꾸고, 무조건 외울 게 아니고요. 물어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아까는 say는 위에 평소문이랑 비교하면 say는 say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say to는 위에서는 tell로 바꾸라 그랬는데, 얘는 그냥 ask를 쓰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ask A 하면 A를 물어본다 이 말고 ask AB 하면 A에게 B를 물어본다 다 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쌍따옴표 없애고 쉼표도 없애고, 그 다음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아까 전에 없으면 yes no question이고 will she come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의문사가 없는 경우 will she come인 경우에는 접속사 인지 아닌지, 없을 경우에 인지 아닌지에 if나 whether를 쓰고, 있으면 그 의문사를 쓴 다음에 그 뒷부분이 반드시 어떤 의문문이 되어야 된다? 간접 의문문이 되어야 된다. 묻는 느낌이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어순이 바뀌어 있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중1 때 열심히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 할래 했어. 계속 뭘 바꿨죠. 비동사가 있으면 비동사 앞으로 보내고, 일반 동사 있으면 일반 동사 속에도 있던 do, does, did를 꺼내서 앞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조동사 will, can, should 뭐 이런 게 있으면 걔들을 should I? 뭐 will she? 이렇게 했었죠. 그걸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의문사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뭐 예를 보면 he said, do you know Mr. Brown? 그가 말했다. 너는 Mr. Brown 씨 알고 있니? 됐습니까? 그럼 그가 말했는데 너는 알고 있니? 라는 말은 그가 나한테 그렇죠.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봤다가 되겠죠. 그래서 you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고 있다? I가 되고 있죠. 그래서 he said, 그가 말했다는 그가 물어봤다 로 바뀌었고, if I knew, 자 원래는 do가 요속으로 들어가면 do가 됐을 텐데 이 do하고 know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ask들을 만나. 그렇죠? 네. 그러면 do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속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did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if I knew, 내가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브라운 씨를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의문사를 요 자리에다 쓰죠. said to her 했습니다. 그러니까 he asked her 하겠죠. 그 다음에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reading? 너 뭐 읽고 있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you는 누가 되는 거냐면 그렇죠. her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she로 바뀐다는 거. 그러니까 해석을 쭉 할게요. 그러면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뭐 읽는 중이니?
그가 그녀에게 물어봤다.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를. 됐습니까? 그래서 R가 U 뒤로 가는데 그런데 얘가 뭘 만나냐 하면 S들을 만나죠. 게다가 얘는 she로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is가 뭐로 바뀌어서 was가 되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죠. 여기에 있던 R가 she를 만나서 is 될 뻔했는데 어차구나 아뜨거 과거구나 was what she was reading 그녀가 무엇을 읽고 있는 중이었는지라 는 것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뭐 예를 들어서 뭐 James went there 이렇게 써 됐습니까? 여기서 제임스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볼래? Who went there? 어순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직접 의문문을 만들 때 어순이 안 바뀌었어. 여기서 숨어있던 뭐가 안 튀어나와서 did가 안 튀어나왔잖아 애초에. 네. 그렇죠? 그러면 간접 의문문 만들 때도 어순을 바꿔줄 필요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어순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래서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다. Who has closed the door? 누가 그 문 닫았냐? 됐습니까? 현재 완료로 물었죠. 현재 완료가 뭘 만날 예정이냐 하면 과거를 만나면 현재 완료가 뭐가 되고 있다? 그렇죠. had 플러스 pp가 되고 있죠. 어순은 안 바뀝니다. She asked me who had closed the door. 누가 문을 닫았었는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간접합부 바꿀 때 빈칸에 알맞은 말 쓰라고 돼 있는데 요 A의 1번은 뭐 특별한 거 있나요? 없는 거 같고요. A의 2번은 뭐 특별한 거 없고요 여전히 A의 3번 IB네요 IB 오케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4번 특별한 거 없고요 그 다음에 뭐 5번 같은 경우는 프리 한번 봅시다 프리 그렇죠 프리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뭐 많이 했고요 그동안 한 뭐 세 가지 뜻 정도 하고 여기에서 뜻이 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뜻 같은 경우에는 반대말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free가 이런 뜻일 때 반대말은 이거더라. 이런 것도 한번 옛날에 얘기했으니까 아무 되새김질 해주시고요. 그 다음 b에서는 뭐 그는 내게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 물었다고요. 요거 다른 버전 B의 1번의 또 다른 버전은 요런 것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는 나에게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여기 중 보이죠? 중이었는지 분명히 다른 질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하라는 건 그는 나한테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물어봤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라고 한 건 나는 그가 나한테 물어봤는데 야 저 밖에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누구야?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분명히 다른 질문입니다. 이해되죠? 그는 내게 그날 무엇을 할 건지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그는 피터에게 이탈리아어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뭐 마음 같아서는 B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해보라고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쵸. 직접 합법도 생각해보면 더 큰 도움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지금 써있는 건 다 간접합법 버전이죠. 됐습니까? 직접 합법 버전도 우리말로도 생각해 보시고요. 또 영어로도 해보면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삐삐삐삐삐 그만하시고요. 그녀는 내게 나비를 좋아하는지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이틀 전에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고요. 뭐 얘들도 마찬가지 전부 다 간접 합법 버전이니까 뭐 가능하면 직접 합법 버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장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명령문의 간접 합법. 자, 시작.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화법은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거 정리하는 거라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럼 뭘 배웠길래 이딴 걸 배우는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명형문 하나 넣으란 말이야. 됐습니까? 뭐 넣을까? 문 닫아. 문 닫아? 네, 좋습니다. 문 닫아라. 좋네요. 됐습니까? 네. 아, 말했다. 문 닫아라. 깔끔하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뭐 여기 쓸 게 별로 없으니까 다 지우고요. 왜도 쓸 때 별로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그는 나에게 뭐 했답니까? 명령했다. 명령문 명령했다. 그럼 문 닫아라는 어떻게 오면 될까? 문 닫으라는 것을. 그렇죠? 그 다음에 문 닫으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 여기도 일단 만족했습니다. 그렇죠? 뭐 되게 간단하죠? Close the door. 됐습니까? He said to me, close the door. 자, 여기에 가만 보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관저화법 될 녀석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누가? 그가? 누구에게? 뭐 하라는 것을? 문 닫으라는 것을 뭐 했다? 명령했다.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했다, 요청했다죠? 네. 그쵸? A에게 뭐뭐 하라고 명령했다, 요청했다. 이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뭐가 슬슬 떠오를까 궁금해 죽겠네? 오케이. 자, 명령했다. 아, 명령했다. 아, 그러면 명령했다가 아직 안 배운 어휘일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 그럼 명령했다 말고 요청했다라고 바꿀게요. 그럼 요청했다. A에게 뭐 하라고 요청했다 할 때 쓰는 게 뭐였더라? 그렇죠? Ask A to do. 몇 형식 할 때 배웠죠? 할 때 배웠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명령문을.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다? He가? Ask 됐다. 이거 물어보다 아닙니다. Whom? Me. What? To close the door. 이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뭐 여기에 이 녀석을 뭐 이제 명령했다라는 녀석은 O로 시작하는 order. 그렇죠. Ordered me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얘를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나 얘 꼴보기 싫어. 아, 너무 많이 봤어. 꼴보기 싫어. 아우, 꼴보기 싫어. 이런 거 써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네. 방금 썼던 얘하고 얘하고 한 놈 남았네. 네. Make, have, let. 무슨 동사? 사역동사. 어이구, 어머니 왜 일어나시지? 예, 교장님. 어, 잠시만요. 지금 전화가 좀 잘못. 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아, 얘기를 안 했나요, 교 아, 이 녀석. 오늘 저기 계속 수요일 연달아서 휴일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3학년들 보강을 한다고 유엔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 아, 예, 이 녀석이 어머니한테 얘기도 안 했구나. 예, 예, 지금 수업 중입니다, 여러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도 같은 의미가 전달되죠? 네. 그쵸? 얘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는 얘가 사역동사라서. 됐습니까? 쭉 뭐 다 쭉쭉쭉 연결되죠? 거미줄처럼. 됐습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 또 뭐 수학 공식처럼 1, 2, 3입니다 자, 전달 동사를 문맥에 맞게 tell, ask, order, advise 등으로 바꾼다 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 뭐 분위기에 맞게 하란 말이야. 됐습니까? 야, 문 좀 닫아줄래? 뭐 이랬다. 그럼 뭐 tell 정도 쓰면 되겠죠. ask 써도 되겠고요. 됐습니까? 야, 문 좀 닫아봐. 뭐 했다? 그러면 뭐 order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의사가 의사가 환자한테 담배 좀 끊으세요. 그렇죠? 체중을 좀 줄이세요 라고 뭐 하는 거야? advise 충고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분위기일 때는 뭘 쓰면 된다? advise. 여기 있는 놈들 싹 다 뭐가 가능하냐? tell A to do, ask A to do, order A to do, advise A to do 가능한 애들이죠. 뭐 A에게 뭐 말하고 충고하다. ask는 물어보다가 아니고 여기서 뭐로 쓰일 예정이다? 요청하다.
뭐 얘는 명령하다. Order 같은 경우에는 명령하다, 지시하다, 또 주문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뭐 order가 좀 여러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뭐 순서란 명사적인 뜻도 있습니다. 순서. Alphabetical order 하면 뭐 알파벳 순서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서는 명령하다, 주문하다, 요청하다 이런 뜻으로 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advise 충고하다. 뭐 advise 하고 얘하고는 글씨 보이나? 안 보이겠네. 네. 이건 보일래나? 이거는 명사인 거 아시죠? C. 얘는 충고라는 명사고 S 써야지 advise라는 동사입니다. 뭐 이거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동사 써야 되니까 S 있는 걸로 쓰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인용 부호를 없앤 다음에 싹다운표 없애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용문의 동사 뭐뭐 해라 부분을 뭐뭐 하라 는 것으로 바꿔 쓰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전부 다 to도가 되죠. 대라이 to도가 되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지 말라는 것 같은 경우에는 to도에 not 넣으면 뭐 된다고 한 적 있죠? to도에 not 넣으면 뭐 된다? not to do. 됐습니까? 만약에 뭐 여기 있던 거 뭐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문 닫지 마라 그랬다. He said to me, don't close the door 했다. 그러면 여기 메이드니까 지금 미꾸라지긴 한데 뭐 에스프트 정도 하자. 요청했다. 그러면 문 닫으라는 게 아니고 문 닫지 말라는 것이니까 close the doo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 이래 계속. 그래서 he asked me not to close the door. 문 닫지 말라는 것을 요청했다. to do에 안 넣으면 not to do다. 부정 명령문은 not to do로 처리해 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문으로 있는 거 he said to me, do your homework. 그가 나에게 말했다. 숙제 좀 해라. He told me, ordered me. 그 다음에 너의 숙제를 해라. 여기 너의 숙제는 나의 숙제로 바뀌어야 되겠죠. 나의 숙제 하라는 것을 말했다. 그러니까 your는 my로 이렇게 바뀌고요. To do my homework 하라. 것. 내 숙제 하라는 것을 말했다. 오케이. 뭐 그 다음에 bother가 보이네요. bother. 뭐 bother가 brother로 보이진 않죠. 이제. 됐습니까? bother 뭐 하다? 괴롭히다. 그렇죠. don't bother me. 나 괴롭히지 마. 뭐 가지고? 그런 질문 가지고 나한테 좀 물어보지 좀 마. 이런 얘기입니다. Jenny said to them. 제니가 그들에게 말했다. don't bother me with questions. 질문으로. 그런 질문으로 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됐습니까? Jenny ordered them not to bother 했죠. 그러니까 don't bother니까 하지 말라는 건 not to do 만들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나를 괴롭히지 말라 했으니까 여기 제니를 잡아와서 허로 바뀐다는 거. 그녀를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알맞은 말을 써라. He said to me, try this again. 뭐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요. Mother said to me, help me in the kitchen. 특별한 거 없어 보이고요. She said to them, lend me some money. 뭐 lend AB죠. 랜드 AB 하면 뭔 뜻이었더라? A, 빌려주다. 됐습니까? 그러면 썸머니가 무슨 목적어니까? 직접 목적어니까 얘가 여기 있고 싶어 하겠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들 계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doctor said to me, don't skip breakfast. 그 다음에 Don't use smartphone in the class. 뭐 특별하게 어려운 어휘는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B에서는 화법 전환이네요. I ordered her to walk her dog. The tour guide asked us not to be too noisy in the museum. 뭐, tour guide가 뭔지는 아시죠? 네. 그렇죠. 관광 가이드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 doctor advised my mother to drink enough water. 뭐 여러분도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친구들 좀 있죠. 그쵸? She told me to join the baseball team. 특별한 건 없고요. 그녀는 그에게 뛰지 말라고 명령했고 나는 그녀에게 나를 파티에 들어가려고 부탁했는데 얘들은 요렇게 하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쵸. 직접 합법 버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조금 빠릅니다. 시험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페이스를 좀 올려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간접합법과 간접의문문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간접합법은 쌍따옴표 있던 거를 없애는 버전은 됐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한 내용이 전달한 사람의 입장에서 적절히 바꿔서 좀 더 좀 더 뭐 어떻다랄까 좀 더 공식적이고 공적인 느낌이 들게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 경찰이 뭐 국민들 앞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야 새끼야 손 들어!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잖아. 됐습니까? 그는 손 들라고 사람들을 협박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됐습니까? 공적인 느낌으로 바뀝니다. 간접화법이 되면. 됐습니까? 이렇게 되고 뭐 적절히 바꿔서 전달하는 방법이고 그럼 간접의문문은 직접적인 질문을 공손하게 계속해서 어떤 느낌 계속해서 뭔가 공손하게 바뀌는 표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앞에서는 경찰이 뭐 아까 얘기했듯이 에이 새끼야 손들어! 라고 말했다가 아니고 손들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 얘기하는 거냐 나 내일 뭐 입고 가야 되지? 보다는 아 난 내가 내일 뭘 입고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가 좀 더 어떤 느낌이다? 공손한 느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거 둘 다 어떤 좀 더 어떤 표현이다? 직접적인 것보다 전부 다 그렇죠 좀 더 polite한 표현이다 공손한 느낌이다 좀 더 politely하게 말하는 방법이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간접의문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다릅니다 오케이 그래서 Can you tell me? 너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하고 Is that girl your sister? 저 여자애가 너의 시스터니? 라고 물어봤죠? 네. 제가 너의 언니니? 라고 했다 치자 제가 네 언니니?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언니가 맞으면 네. Yes, she is my sister 아니면 No 이거 왜 하는지 알죠? 네. 그쵸? 여기에 is 앞에 뭐가 없어서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걸 보고 yes no question이고 이럴 때 필요한 게 인지 아닌지 라는 의미의 접속사 보다 if나 whether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걸 간단 버전으로 하면 is she your sister 했는데 if she is your sister의 어순으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is she your sister 했는데 if she is your sister or not 됐습니까? 그래서 is she? 하면 is she? 하면 느끼는 뭐 갑자기 훅 들어오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can you tell me if she is your sister? can you tell me? 이거 하는 동안 이제 can you tell me? 하는 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can you tell me? 하면 아 저 사람 나한테 뭐 묻겠구나 마음 준비 좀 하자 그러니까 좀 더 공손한 느낌이 들겠죠 됐습니까? 갑자기 is she? 그렇죠 이러면 이상하잖아 됐습니까? Did you have dinner? Yes. I wonder if you had dinner or not. 됐습니까? 나 궁금하다. 너희들이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안 먹었으니까 빨리 맞춰주세요, 쌤. 아, 저녁 먹은 사람. 어? 당연히 안 먹었어? 바로 왔습니까? 오케이. 배고프죠?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일단 43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케이 그쵸 한 2시간 지난 것 같은데 그쵸 의문사가 있는 경우 그래서 의문사가 있기 때문에 if나 whether 같은 녀석은 필요 없습니다 I wonder 난 궁금하다 I don't know 하고 같은 말이고요 When will you come here? 너 언제 여기 올 거니? 그래서 I wonder when will you come here? You will come 되고 있는 거 네가 언제 여기 올 것인지가 궁금하다 인데요 한번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간접 의문문은 무슨 절이다? 명사절이다 됐습니까? 여기 간접 의문문은 이라고 써있으니까 여기다가 간접 의문문은 명사절 한번 길어봤자 it이다 명사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총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를 몇 개 배웠냐 하면 개수가 너무 많아
몇 가지 배웠냐 그러면 세 가지 배운 거야.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 배운 겉 만드는 that. 그 다음에 만약 라면이 아니고 인지 아닌지라는 if나 wheth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구들 의문사들.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사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얘들이 전부 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문에 의문사가 주어로 쓰인 경우에는 아까 그 얘기 한 겁니다. 어순이 안 바뀌는 거.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면 can you tell me 하고 그 다음에 who had 쓸 필요가 who broke the window 이거 합치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 물음표가 있으니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래서 I wonder로 바꾸겠습니다. 됐습니까? 난 궁금하다. 누가 창문 깼어?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이거의 해석이 나는 누가 창문 깼는지라 는 것이 궁금하다죠. 내가 이 해석을 왜 해보냐면 문법적으로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 이 문장의 해석 다시 나는 누가 그 창문 깼는지라 는 것. 얘가 부속품 되고 있죠. 시 궁금하다 이러고 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절이라 그래요? 주절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 둘이 합쳐질 때 두 문장이 한 문장 된다 했으니까 문장 부호는 몇 개밖에 쓸수 없고 한 개밖에 쓸수 없고 이 합쳐졌을 때 문장 부호는 주절의 문장 부호를 따다가 종속절의 문장 부호를 따다가 그렇죠. 그래서 컨트롤 X 잘라놓기. 네가 왜 대문자로 시작해? 소문자 바꾸고 얘는 이렇게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이러면 합쳐지는 I wonder who broke the window. 그리고 어순이 하나도 안 바뀌죠. 됐습니까? 의문사가 주어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됐어. 됐습니까? 자,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 오케이. 이거 왜 해보고 있는 것 같아, 선생님이? 오케이. 주어가 궁금해서 물어볼 땐 어순이 안 바뀌는데 단. 얘는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해야 되고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주어는 의문사 who나 what이 주어 자리에 있고 걔가 의문문을 만들 때 쓰이는 주어가 의문사의 의문문은 현재 시제인 경우에 반드시 3인칭 단수 취급해야 됩니다. Who like it? 이런 건 질문은 없어요. Who likes it? 누가 그거 좋아해?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James and Jenny like it. They like it. 됐습니까? 오케이. 얘는 질문할 때는 3인칭 단수 취급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오른쪽 밑에 설명할 차례인데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죠? 그렇죠. TBGSI. 됐습니까? TBGSI라고 해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어떤 식으로 이 간접의문이 나오냐 하면요. 보통은 이제 어떤 문법적인 규칙을 가르쳐 준 다음에 그게 대화 파트에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 보통은 이제 뭐 문법적 규칙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게 그 과의 본문에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보통 그 다음 과 대화 파트에 그게 이렇게 문법이 적용되게 나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는 좀 거꾸로 한다 그랬어. 대화 파트에 얘가 먼저 나와요. 대화 파트에 간접 의문문에 대한 게 먼저 나온 다음에 나중에 아 알고 봤더니 얘가 이런 문법이었어 라고 조금 다른 순서를 취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파트에 뭐가 나오냐 하면요, 충고 요청하기라면서 대화 파트에 나오는데 요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아마 시험 대비 시작하면.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그렇습니까? 야, 나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누구는 나는
너는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뭐하니 생각하니? 그러니까 일단 뭐도 하기 그렇죠. Do you think 더하기 얘가 주절이죠. 그대로 이제 두 문장으로 먼저 합니다. 아, 두 문장으로 그러면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우리말로도 분리해 볼게요. 그러면 너는 생각하니고요. 아따 뭐 손말 간다 너. 자 뭐야 왜 지워지고 난리야. 오케이 얘는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니 이 말이죠.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좀 공손하게 묻는 거니까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충고 요청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중1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배웠잖아. 네. 그렇죠? 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분명히 대화 파트에 나왔었어요. 네. 그것도 충고 요청하기였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do you think는 너는 생각 아니고요. 이거 더하기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아이씨 안 속네 여러분들. 됐습니까? What should I do? 선생님 뭘 두근두근하고 기대했을까? How. 그렇죠. How should I do 하길 기대했는데. 에이씨 재미없어. 옥장판 팔기는 글렀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What should I do 였죠. 됐습니까? 그리고 뭐 나중에 왜 what인지 뭐 그때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잘 간단하겠대요. 어쨌든 뭐야 자꾸 뭐가 어떤 키가 눌러져서 자꾸 이러는 거야 이거. 아 인서트 키 눌렀구나. 인서트 어디있어 너? 어? 인서트 어디갔어 인서트. 아 이거 애플 키보드라 가지고 씨 레이아웃이 다른데 인서트가 어딨니? 인서트 홈도 아니고 딜리트도 아니고 너인가? 인서트 키 펑션이잖아 이거는. 으이씨 으이씨. 아, 어쩌다가 인서트 키가 눌러진 거야. 으이씨. 바쁜데, 안 되겠다.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라면, 얘가 이제 TBGSI 패밀리가 아니라면, 됐습니까? 만약에 뭐, 너는 아니! 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합치면,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니? 였다 치자. 라고 했어요, 먼저. 그러면, 요거, 뭐, 이거 지우지 마시고요. 얘가 주인공이니까. 컨트롤 X 한 다음에, 여기다 컨트롤 V 하셔야죠. 우열이 같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아이씨 할 거고요. 망했다. 아, 인서트 여기라도 나오는데 밑에라도 아이씨 욕 나오려고 그러네. 너도 아니고 아 이러지 마세요. 인서트 아. 보자 이럴 때 헬프가 도움이 될까. 너 찾는 거 아니야 도움말. 아이야 어떡하지 어떡하지. 과연 나올까 여기? 하나도 도움 안 되던데 이. 드롭캡 서빙. 파일에서 옵션 고급. 아씨 인서트 키만 누르면 되는데. 파일에서 이씨 파일에서 야 기억해. 파일에서 옵션 고급 파일에서 옵션 고급에서 여기서 찾으라고? 아 지우고 쓰기 이건가? 씨 안 되기만 해봐라. 두구두구두구두구두. 아 됐다 됐다. 도움 말 도움이 되네. 웬일이야? 처음인데. 자, 흐름이 끊겼어. 젠장. 자, Do you think what should I do?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Do you think what should do? 일단은 이렇게 만들죠. 됐습니까?
그런데 누구다 보니까 TBGSI다 보니까 이 녀석이 여기 있으면 안 되고 should do 됐습니까? 이거 혹시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지 않나? 아직 안 배웠나요? 네. 곧 배울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몇 단원 하고 있어요? 3단원? 그럼 이제 4단원에 나올 거예요. What do you think I should do? 됐습니까? 이게 바로 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충고 요청하는 거고 공손하게 묻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의문사를 앞으로 보내지는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문사가 앞으로 날아가는 거. 그래서 전부 다 이제 어떤 추측하거나 생각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동사들입니다. 뭐 생각한다. 뭐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믿고 있니? 넌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상상하니? 그러니까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물어보니까 지금부터 생각해봐라는 거야. 됐습니까? Guess 추측하다, suppose 똑같이 추측하다 라는 뜻입니다. What do you suppose I should do? What do you guess I should do? What do you imagine I should do? 이런 식으로 경우에 의문사를 맨 앞에 쓴다 이고요. 그래서 막 What do you think the book is about?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그 책이 무엇에 대한 거라고 생각하니? 이런 얘기고요. 얘는 두 문장 분리하면 뭐 더하기? Do you think 더하기 What is the book about을 합쳐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What is it about? 둘을 합쳐지는 과정은 What is it이 뭐가 되고 있다? What it is가 되고 있어. 그래서 What the book is about 됐고요. What the book 아이고 그냥 지우고 새로 쓰자. What the book is about. 근데 그대로 붙이려고 봤더니 만약에 Do you know? 너는 그 책이 뭐에 대한 건지 알고 있니? 였으면 Do you know what the book is about?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Do you know 같은 동사가 아니고 TBGSI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생각할 과정이 좀 많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그렇게 어려운 문법은 아닌데 익숙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단계가 많아서 니들이 귀차니즘이 많은 애들이 자꾸 틀립니다. 됐습니까? 천천히 하나씩 따지면서 꼼꼼하게 익혀주시면 결코 틀릴만한 문법은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뭐 할 것 같아? 오케이. 자, 예를 가지고 예를 드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뭐 의도가 있겠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너는 상상하니? Do you imagine? 그렇죠. 어차피 합쳐지기 때문에 소문자로 할게요. Do you imagine? 그 다음에 직접 묻습니다. 아직은.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그는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두 문장 합치면 네가 주절이니까 네가 주절이니까 라는 말을 의미적 문법으로 증명하면 자 얘는 뜻이 바뀌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얘를 보고 종속절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리고 얘는 그대로 있잖아. 네. 그래서 Do you imagine을 보고 무슨 절이라고 그런다? 주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가 전체 합쳐질 때 문장부호를 지배하게 될 거고 너는 지우고 주절이 갖고 있던 문장부호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imagine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합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얘랑 얘랑 합쳐져서 뭐가 톡 튀어나올 게다? He has가 만들어지겠죠. 욕 같은 게 막 나오네. 아! 아까 그걸 했더니 이제 이게 안 되는구나. 아. 뭐 어쨌든 뭐 일단 이렇게 합시다. 됐습니까? 자 어쨌든 imagine 때문에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알겠죠. 뭐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문장 하나로 합치면 어떻게 된다?
Do you imagine he has? 됐습니까? 그래서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는 경우? 덩어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너는 그녀가 무슨 색깔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니? 무슨 색깔? What color? 얼마나 차가운? How cold? 됐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그쵸, 내 나이 몇 살이게? 라고 무례하게 물어보면 How old am I? 라고 묻겠죠. 그쵸? 나 몇 살이게? How old am I? 근데 얘랑 Do you think를 합치면 어떤 말이 튀어나옵니까? 넌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해? 가 튀어나오겠죠? 네. 그쵸? 오케이. 그 또 이걸 또 주저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저리 여기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어순이 바뀔 놈은 이놈이죠. 네. 얘가 뭐 될 거고 How old I am 하고 얘는 없어져야죠. 문정부호가. 됐습니까? 그럼 합쳐질 거니까 일단은 엄마야? 요까지만. 그래서 Do you think how old I am 인데 얘가 있잖아. 그쵸? 얘만 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 Do you think I am? 너 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니? 그래서 의문사가 뭘 이루고 있을 때가 있다? 됐습니까? 얼마나 많은 책? Books 이런 것들이 덩어리 지어서 막 앞으로 날아갑니다. 됐습니까? How old do you think I am? 됐습니까? 덩어리 조심하세요. 간접 의문에서 덩어리 What color 이런 것들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이렇게 돼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어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Do you have any idea가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아니야 이 말이죠 뭐.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뭐로 바꿨어도 되겠죠 뭐. 됐습니까? 네. Do you have any idea? 너 아니? 말이죠. 그 다음에 뭐 배열하라는 거 나오고 있고요. 배열하라는 거 1번, 2번, 3번 쭉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3번에 뭐가 보이네요. 그쵸? 네. 됐습니까? 뭐 좋은 사람 안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너는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알고 있니? 넌 누가 그 경기를 이길 거라고 생각하니? 하필이면 1번은 아니 이랬고요. 하필이면 2번은 생각하니 이러고 있네요. 됐습니까? 네. 너무 속보인다 그치? 이렇게 일치와 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문제풀이 할 거 있죠? 네. 일치 파트. 됐습니까? 예, 그거 일단 진도가 먼저 나간 다음에 먼저 할 것들 하고요. 자,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오케이. 그래서 A의 1번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경제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 둘 중 하나다죠. 그럼 그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한다? One of my favorite subjects.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기 때문에 과목명이기 때문에 뭐 취급한다?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뒤에 s 있다고 해서 day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Economics is. 그 다음에 one of the books. 주의하라고 많이 얘기했죠. 됐습니까? One of the는 반드시 셀 수 있고 복수가 와야 된다. 셀 수 있고 복수라 그러니까 이상하네. 셀 수 없는데 복수는 없으니까 복수형이 와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쭉 보니까 어떤 수고가 보이냐 하면요. 수고가 하나 보이는데 뭐가 보여요? Be curious about. 됐습니까? Be curious about은 무슨 뜻이에요? 서 궁금해하다, 호기심을 가지다니까 want to know, want to know 하고 같은 말이죠. Be curious about, want to know. 그러니까 want to know, want to know about, be curious about.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완성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를 궁금해 했었다. 이거 만들란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결과를 궁금해 했었다. Everybody was curious about the result. 됐습니까? Be curious about. 이번에 대화 파트에 나올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every나 each 뒤에는 단수 명사가 오고 단수 취급한다 인데요. every하고 each가 완전 똑같진 않습니다. every나 each 둘 중 한 녀석은 뒤에 전치사 of를 붙이고 복수명사를 붙일 수 있는 녀석이 있어. every of the books일까? each of the books일까? is are?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ach는 each 단수명사 단수동사 each of 복수명사 단수동사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very는 그냥 뒤에 단수명사만 가질 수 있고 단수 취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여기에 5 miles 어쩌고 저쩌고 a long distance to walk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to walk는 뭐 한 놈이야 이거? 형용사죠. 오빠? 오케이. 이유는? 오케이. 이게 완성되면 5마일은 걷기에 긴 거리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리? 걷기 위한 거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어법이죠. 됐습니까? 5마일은 걷기에 긴 거리다. 됐습니까? 5마일이면 곱하기 1.6 정도 하면 되겠네요. 5 곱하기 1.6 하면 킬로미터로 대충 나오겠죠. 됐습니까? 5마일은 걷기에는 long distance야. distance는 명사로서 거리이고요. 그러면 distance의 형용사형은 그렇죠. distant 하면 far의 뜻이죠. 먼이란 뜻이죠. distant, 먼. distance, 거리. distant place, 먼 장소.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5 miles is a long distance to walk. 5마일은 걷기에 긴 거리야. 먼 거리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뭐 쭉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destroy의 뜻은 뭐니까? 파괴하다. 그렇죠? 그러면 요 앞에 빈 봤을 거고 요거 달렸으니까 얘는 몇 번째 녀석이야? 디스트로이에 세 번째. 세 번째 녀석이죠. 그러면 얘만의 뜻을 물어보면 파괴된이죠. 파괴된. 파괴하다의 입장 바뀐 어떠시니까 파괴된. 그 앞에 비동사 붙이면 파괴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완성되면 그 건물의 대부분이 뭐 됐다? 파괴됐다. 누구에 의해서? 토네이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건물의 대부분이 토네이도에 의해서 파괴됐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고. 그럼 완성시키면 어떻게 됐다? Building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됐습니까? Most of the building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문장을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내가 건물 몇 채를 그려야 돼요? Most of building has been destroyed by a tornado 할 때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건물을 몇 채 그려야 될까요? 당연히 한 채를 그려야죠. 그렇죠? 왜요? 여기에 더 빌딩이라며. 그치? 됐습니까? 한 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요만큼 남겨놓을게. 됐습니까? 하고 여기는 지지직 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테두리 몇 개? 한 개.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래서 most of 단수명사는 앞만 길어봤자 뭐 취급한다? 왜냐하면 그림 이런 그림이니까 그 건물의 대부분이 파괴됐다는 얘기니까. 됐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이 most of the buildings in 구미였다. 그렇죠? most of the buildings in 구미였다. 그럼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 몇 개 그려서 아홉 개 그렸으니까 most of the 했으니까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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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그렇죠? 네. 앞만 길어봤자 얘들이 파괴된 거니까 이거 앞만 길어봤자 네.
day. 그러니까 most of the buildings였으면 have been destroyed 해야 되겠죠. 뭔 차이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제 그쵸? 그거 있잖아. 그쵸? 그거 있네. 그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된다. 요렇게 나는 뭐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얘는 뭐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현재 완료 상태. 그러면 이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어떤 느낌이에요? 뭐 결과라. 이게 또 칼로 두부 쓰듯이 자기 좀 이런데 뭐 완료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뭐 이런 느낌이죠. 뭐 경험이나 계속은 아닙니다. 파괴 당해 버렸다. 그래서 복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 뭐 이런 느낌 정도죠. 예, 그 건물의 대부분이 has been destroyed. It has been. 여기서 핵심은 it has been most of the 복수 명사는 it 취급한다. 됐습니까? It has been destroyed. 자,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라 그랬는데요. 그래서 뭐 일단 rotten의 반대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요. 반대말은 뭐가 있던가요? Fresh. 그렇죠, fresh가 있죠. Fresh 어떤 신선한. Rotten, 어떤 상한, 썩은, 부패한, spoiled 같은 말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뭐 spoiled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Spoiled. Spoiler. Spoil. 뭐 다 관계가 있겠죠? 네. Spoiler.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 그렇죠. 스포일러 하지 마. 나 아직 안 봤다고. 영화 망치지 마.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게 뭐 half of the bread 어쩌고 저쩌고가 있는데 현재 시제로 쓰라고 했고요. 그럼 완성되면 무슨 얘기 하는 거야? 빵의 절반이 상했다. 됐습니까? 완성시키면 half of the bread is rotten. 됐습니까? 현재 시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옆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뭐 할 것 같아? 그렇죠. 빵을 몇 개 그리겠어? 한 개. 그렇죠. 됐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상했다 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테두리 몇 개? 한 개. 앞만 길어봤자 20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rotten. 그거 상했어. 그래서 most of the 단수 명사도 단수 취급하고요. half of the 단수 명사도 단수 취급하죠. 자, half of. 이거 다른 표현이 있는데 half 대신에 뭘 써도 될 것 같은데. 우우 그렇죠. 그래서 one second 하고 갔죠. half of half가 왜 one second 하고 갔습니까? half가 뭐 절반이란 뜻이고 절반을 2분의 1이죠. 그렇죠? 이거 무슨 표현이었어? 분수 표현이었죠. 그래서 분자는 1, 2, 3, 분모는 first, second, third, fourth로 표현한다. One second of the bread is ro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완성되면 일단 해석은 나의 남자 형제들 각자 안경을 착용한다. 이 말이죠? 그럼 완성시키면 each of my brothers wears glasses. 그렇죠. 그래서 each of 복수명사일지라도 뭐 취급한다. each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해야 된다. 만약에 of가 없으면 each my brother 이렇게 단수를 해야 됩니다. each my brother wears, each of my brothers wears 똑같이 단수 취급. 그래서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brother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확인했죠? 네. 앞만 길어봤자 He wears glasses 취급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ne fourth of an iceberg 있죠. 됐습니까? 그럼 one fourth of an iceberg는 무슨 뜻이고 그 빙하의 아 그건 아니군요. 어떤 뭐 일반적인 빙하를 다 얘기하네요. 빙하의 4분의 1은 어디에 있다? 물 속에 있다. 완성시키면 fourth of an iceberg is underwater 하고 나서 요렇게 하고 그렇죠? 요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one
one fourth라 그랬나요? 네. 아, one fourth예요. 알았어요. 이상한데? above the water 아닌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일단 이 문장 얘기대로 하면 one fourth of an iceberg is underwater 이렇게 되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빙하의 4분의 1은 어디에 있다? 물 속에 있다. 됐습니까? 테두리 몇 개? 안만 길어봤자 it. 됐습니까? 그래서 분수 of 단수 명사는 단수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3 hours 어쩌고저쩌고 enough time to watch a movie 했는데요. 일단 완성되면 무슨 뜻이야? 3시간은? 충분한 시간이다. 뭐 하기에? 보기에. 됐습니까? 그러면 완성시키면 3 hours is enough time to watch a movie. 됐습니까? 3 hours 잖아요 선생님. 이거 3도 있고 hours 있으니까 안만 길어봐도 day입니다 하면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It is enough time. 됐습니까? 그러면 이 녀석은 뭐 하는 놈? 정용사적 용법이죠. 뭐 하기 위한 시간? 영화 보기 위한 시간. 됐습니까? time이라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3 hours is enough time. 뭐 하기 위한? to watch a movie 하기 위한.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뭐 이거 베이싱 온 안 되나 이거 물어봤나요? 내가? 어우 이딴 거 왜 물어봤어? 됐습니까? 뭐 일단 이거 베이싱 온 왜 안 되는지 뭐 얘기는 합시다. 자 피직스 어쩌고저쩌고 on natural science based on experiment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럼 뭐 모르는 단어들 찾아왔으니까 완성되면 일단 뜻은 물리학은 뭐다? 자연과학이다. 그렇죠? 여기서 어떤 시작했네요? 어떤 실험에 기반한 됐습니까? 네, 요구하는 것 같은데 실험에 기초하고 있는 이란 뜻입니다. 물리학은 실험에 기초하고 있는 자연과학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그런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문장을 완성하면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based on experiment.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based on experiment.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일단 베이스 이게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냐면요. 이거 우리가 이번에 시험 치게 될 거라고 하는 뭐의 모수식 분사의 명사 수식이라는 거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꾸미는 말이 뒤로 갔는데 이게 베이스드 이렇게 생긴 걸로 봐서 당연히 뭐가 있었다? 베이스가 있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그 무엇 뭐 위 베이스 위 베이스 it on experiment we base physics 여기 physics 넣으면 되겠다. 또는 뭐 natural science 하자. natural science on experiment 우리가 뭐 한다? 기초를 둔다. 됐습니까? 누구를? natural science를 자연과학을 어디다가? 실험 위에다가. 그럼 여기에 natural science가 여기에 오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베이스에 무슨 어야? 목적어죠. 네. 우리가 기초를 둡니다. 무엇을? 자연과학을 어디다가? 실험에다가. 우리는 실험에 자연과학에 기초를 세웁니다. 그럼 목적어가 될 수 있었던 녀석이 꾸밈을 받고 있죠. 베이스로부터. 네. 그쵸? 오케이. 자 이거랑 비교할게. 위가 뭐한다? 메이드 했다. 더 카를 어디서? in 코리아에서.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그 차를 한국에서 만들었다 라는 얘기 했죠? 네.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라는 표현 해볼까? 한국에서 만들어진 차 the car made in Korea. 그쵸? made in Korea 잖아. 네. 그쵸? 목적어 될 놈을 가지고 원래 make가 기본 형태죠. make를 가지고 얘를 좀 꾸며봐 이랬어. 그쵸? 네. 그러면
카는 메이크를 당하는 무슨 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다.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녀석이니까 ing형, pp형, pp형. 그래서 무슨 문사로 꾸며준다. 과거 분사로 꾸며준다. 그래서 여기도 베이싱이 아니고 그래서 과거 분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ing 형태에서 못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크 표시 해놨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 위치 is 됐습니까? Physics is a natural science which is based on experiment. 물리학은 based on experiment 하고 있는 실험에 근거하고 있는 자연과학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체육은 뭐죠? 피지컬 에듀케이션이죠. 체육은 피지컬 에듀케이션이고요. 피지컬은 육체적인, 에듀케이션은 배웠죠. 교육. 피직스는 물리학입니다. 피직스 같은 경우에는 다빈이 늦게 왔을 때 내가 설명했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쌤이 안 올려왔죠. 그 다음에 the rest of the team 어쩌고 저쩌고 disappointed at the result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일단 완성시키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냐 먼저 해석하면 뭐의 뭐가 그 팀의 나머지 사람들이 말이죠. 그 팀의 남은 사람들이 결과에 뭐한다? 실망한다. 그래서 the rest of the team feels disappointed at the result. 그렇죠? 그래서 the rest of the team, 뭐 해석은 그 팀에 뭐 어떤 팀이 있으니까 뭐 팀의 구성원이 많겠죠. 그렇죠? 그 중에 뭐 결과 졌어.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이 뭐 우리 그래도 최선을 다했어라고 실망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또 실망하고 있다라는 표현하고 싶으면 그럼 마치 they일 것 같은데 절대 그게 아니고 the rest of 무슨 명사? 단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it feels disappointed 이렇게 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만큼 신나있다. 무슨 시제니까? 현재 시제니까. 그래서 표현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Everybody one is as excited as you. 뭐 everyone이나 everybody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everybody 안 써드려도 되죠? 그러면서 다 쓰고 있네. 그래서 every 단수명사 단수 취급한다고요. 같은 표현을 all people를 쓰면 all people are excited as you 하셔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3단원이 본문이 뭐 그 투란도트인가? 아닌가? 3단원 본문 내용이 뭐지? 아 그 2학년 때구나. 아 그렇죠. 아 쟤들 거구나. 아 그렇죠. 그 전쟁 얘기구나. 뭐 채소 얘기지. 참 정확하게 얘기한다. 정확하게 채소 얘기지. 오케이. 재밌어요? 아니요. 재밌던데? 상준이 가르칠 때. 알겠습니다. 오케이. 야, 그 노래의 일부분이 불법적으로 모방되었다 해서는 illegally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게 좀 많았는데요. 일단 illegally의 뜻은 불법적으로 라는 무슨 시? 어찌시죠? 부사죠. 어찌 카피됐다? 불법적으로 카피됐다. 어찌 돼, 어찌 어떤 만들고 있습니다. 어찌 복사된? 불법적으로. 네. 그러면 illegal의 뜻은? 불법적인이라는 형용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legally는 뭐겠다? 합법적, 아, legal 참 미안. legal, 합법적인. 됐습니까? 합법적인, legal. 합법적인, 법을 준수하는 legal. 뭐, legally 하면 합법적으로겠죠. legal, illegal. 알아두시고요. 부사형인 legally, illegally. 합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뭐, 불다, 불다. 이런 얘기 하죠. illegal, illegally 다운로드야? illegal 다운로드야? illegal download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뭐 다른 건 더 조사해 이런 건 없었고요. 그래서 이 문장을 시제가 뭘 것 같아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네.
그래서 그 노래 일부분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불법적으로 무방됐다 하고 싶으면 Song was copied illegally. 됐습니까? Some of the 무슨 명사는? 단수 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was copied illegally. Some of the song was copied illegal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주연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일시적 사실이죠. 네. Candidates의 숫자가 Appliers의 숫자가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하다 Increase, 감소하다 Decrease 됐습니까? 그러면 Candidates의 숫자가 증가하는 중이다 완성시키면 The number of candidates is increasing. 어. The number of candidates, the number of appliers is increas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각 학생은 역사보고서를 내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표현 방법이 되게 많긴 한데요.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첫 번째 버전 이런 게 가능합니다. Each student submit a history report. 그러니까 each student has to submit a history report. 그 다음에 또 다른 버전은 뭘 것 같아요? Each of the students has to submit a history report. Each of 복수명사도 여전히 단수 취급하는 거. 그다음에 뭐 똑같은 의미는 어차피 이것도 가능합니다. Every student which has to submit a history report. 이런 버전들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submit 같은 말은 hand-in이라고 했죠. 제출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submit이 고등학교 올라가면 뭐 항복하다 이런 뜻으로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규현이 빡쳤다. 도대체 항복하는 거하고 제출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게 좀 들죠. 뭐 그런 것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영어 좀 짱나요. 오케이. 표정들이 안 좋아지네요.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뭐 어쩌겠어요. 남의 나라 말인데. 네, 그 다음에 그 강의의 대부분이 매우 어려웠다. 그러면 뭐 대부분이니까 아까 뭐 건물 그림하고 비슷하네. 그래서 더 most of 차고요. Most of the lecture was very difficult, hard.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죠. Most of the lecture. 안만 길어봤자 it이다. 그러니까 most of 단수명사 단수치급. 그 다음에 다음 여러분들이 월요일 수업이구나. 아, 이 정도에서 컨트롤을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요. 오늘은 됐습니까? 한 시간 반 됐습니까? 오케이. 왜? 왜 이렇게 싫어해? 맞네요. 아 정말 싫어하네. 아 미안. 더 할까? 아, 더 한다, 더 한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막 연속으로 수요일 날 휴일이다 많이 좋아했을 텐데. 네. 그래도 30분 세이브 해드렸습니다. 네. 오케이.